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업체와 손잡고 만든 연구소 기업이 1조 원짜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여기서 얻게 된 수익을 다른 기술에 사업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식품 생산 라인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회사는 설립 11년 만인 지난 3일 코스닥에 상장돼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조 900억 원으로 자본금 23억 원에 470배가 넘는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비결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뛰어난 원천 기술. 방사성 물질 치료법을 연구하다 한방 물질에서 몸에 좋은 성분을 추출하는 법을 개발했는데 화장품 회사의 제안으로 이 기술을 사업하게 된 겁니다. 워낙 독창적인 기술인데다 효능이 뛰어나 소비자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원자력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게 신뢰성이 있잖아요. 이런 면들이 원자력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정부 출연 연구원이 기술을 출자해 사업화에 직접 도전한 첫 번째 사례로 상장 주식 16%의 지분을 갖게 돼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연구원은 보유 주식을 1년 안에 매각한 뒤 또 다른 원천 기술의 사업화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특허를 낸 기술이고 그 특허를 콜마 B&H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콜마 B&H,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 이 회사에다가 그 특허를 줬고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특허를 준 대신에 지분을 약 20%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콜마 B&H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어떻게 보면은 지분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 특허 제품 아토미 화장품을 이거를 독점 판매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바로 애텀이라는 회사고 그것도 영구 독점 계약을 했다 하는 겁니다. 유진투자증권 스몰캡팀 윤혁진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안녕하세요. 말씀드릴 기업은 최근에 2월 3일 내에 구주가 상장해서 시총이 1조 1000억 원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콜마 B&H라는 회사입니다. 콜마 B&H요? 네, 저성장 네. 저금리 시대에 주목하셔야 할 기업이라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요. 뭐 이 회사는 이력이 조금 특이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과 그리고 한국콜마 화장품 OEM 회사로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이 한국콜마가 자본과 경영을 맡아서 공동 설립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또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면역개선 건강기능식품 승인을 받은 주력상품 해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콜마에서 OEM으로 생산하는 기초 화장품 세트를 좀 특이한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 애터미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콜마 B&H, 결국은 한국콜마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군요. 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시장, 여기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자세하게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네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건강기능식품이 고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모든 만병의 뭐 근원이 이제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으로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애터미 해모임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매출액이 2013년 300억 원. 그리고 2014년 39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다른 건강기능식품들도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콜마 B&H의 상장과 그리고 애터미 이 판매 채널의 애터미의 회원수 증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와 해모임이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지금 진출을 해 있고요. 해외 진출이 계속되면서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이제 OEM이나 ODM 방식인데 자체 브랜드인가 보죠. 해모임이라는 게. 예, 해모임은 뭐 애터미와 공동으로 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애터미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제 애터미 브랜드를 갖고 판매하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부분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우수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애터미에서 팔고 있고요. 이 애터미 화장품은 한국콜마에서 OEM으로 생산을 합니다.
앵커님 혹시 그 네. 토너와 아이크림, 로션, 뭐 에센스 이렇게 여자들이 쓰는 기초 네. 6종 세트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중고가 브랜드로 기초 6종 세트를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여성분들 말씀에 저도 씁니다. 아, 예. 네, 6종 세트 쓰죠. 어차피 저희가 분장을 좀 매일 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원가는 모르겠네요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살려면 그냥 소비자 가격으로. 오, 굉장히 비싸죠. 네. 상당히 고가입니다. 물론 네.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통상 2, 30만 원. 맞아요. 정확하게. 네. 저도 뭐 남자라서 잘 몰라서 네. 뭐 저희 회사 여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중고가 브랜드로 기초 6종 세트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한 2, 30만 원 이상이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콜마가 만드는 애터미 화장품 기초 6종이 단돈 76,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맞습니다. 근데 품질이 되면서. 아시다시피 코스맥스랑 한국 콜마가 국내 화장품 대부분을 OEM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품질적인 그러한 퀄러티는 중고가 레벨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팔기 때문에 좀 저가로 이렇게 팔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전받은 뭐 이런 원재료를 고순도 정제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국, 베트남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부분도 계속 고성장할 것 같고요. 국내외에서 고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 한국에 계시는 조선족 분들이 이걸 사가서 중국에서 뭐 보따리 장사로도 팔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화장품이 그 광고비라든지 포장 용기에 대한 비용 좀 거품이 많았는데 그거를 네, 이제 걷어내면서 동일한 재료에 동일한 품질로 국내 시장에 이 저가 브랜드라고 할 수 없는 중저가 제품들이 선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회사도 관계성이 있군요. 항암 치료 보조제 이건 또 뭡니까? 네. 네, 그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해모임이 이제 면역력 개선을 해주는 제품인데 요 제품을 바탕으로 이제 천연물 신약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주 유통 채널이 애터미가 되게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이제 콜마비엔에이치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데요. 애터미 판매 원수는 뭐 국내에서 지금 아메이, 허벌라이프, 뉴스킨 코리아 요 다음에 4위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 매출액이 1,400억 원, 그리고 2014년에는 5,000억 원 이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애터미가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4개국에 지금 현재 진출해 있고요. 국내외 회원수가 확대가 되고 추가적인 해외 진출로 이 애터미의 매출액도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 애터미도 뭐 당분간 고성장을 하지 않을까. 기존 화장품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천연 화장품 제조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녹차와 감리, 감초 뽕나무 잎 등 천연 식물 자원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장품 성분의 정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 벤처기업은 이런 문제점을 방사선으로 해결했습니다. 즉 천연 자원에서 추출한 천연 화합물에 방사선을 쓰여 화합물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필요한 색소와 불순물, 냄새 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도 고순도로 아주 증차해서 거의 100% 고순도로 증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나노기술로 천연 화합물을 피부세포 간격의 3분의 1 이하인 평균 33나노미터 크기로 줄여 피부에 쉽게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화장의 지속시간을 100배까지 늘렸습니다. 천연 화합물의 비율도 기존 천연 화장품보다 500배가 높아 우수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최고로 잘 만들면은 그거는 어디에든지 먹힌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최고의 품질의 제품만 취급을 하겠다. 그게 절대 품질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이상의 품질을 못 만든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화장품은 물하고 기름하고를 섞어서 만들어요. 기름하고를 섞어서 이거를 다시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하고 기름하고만 섞어 놓으면은 이것이
그렇게 좋은 화장품은 아니에요. 여기에다 뭘 섞어야 되냐면 기능성 물질을 섞어줘야 돼요. 기능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름을 제거하는 성분이라든가 또 미백 성분이라든가 보습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기능성 화장품이 되면서 고급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능성 물질을 어디에서 추출하냐면은 식물에서 추출해야 이거를 천연 화장품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추출을 해놓으면은 이게 다 시커멓게 나와요. 왜? 여러분들 식물을 끓이면은 무조건 다 시커멓게 나와요. 한약 다려보면 알 수가 있죠. 연구원에서 여기다가 감마선을 조사를 해줬더니 이게 맑고 투명하게 바뀌더라. 그러면서 유효 성분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4배 이상 활성화가 돼가지고 효과는 더 올라가면서 색소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만큼 넣어줬더니 뉴스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유효 성분을 기존보다도 500배를 더 집어넣었더니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됐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방 화장품이 되게 좀 누런 색을 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감마선을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강한 햇빛을 한번 빡 쪼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허 기술뿐만이 아니고 한국 콜마라고 하는 100년 전통의 이 화장품 업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다국적 기업.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뭐 유럽 전 세계 선진국의 연구시설과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회사에다가 OEM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자랑하는 회사가 이제 콜마인데 그 회사에서 개발을 한 거다 하는 거예요. 15,000원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15,000원짜리 그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가격을 엄청 낮춰라. 사정없이 낮춘 거예요. 처음에 이거요. 저희 회사를 만나기 전에 저희 회사보다도 이 콜마 B&H의 SBT가 2년 전에 먼저 설립이 됐어요. 그때 얼마에 팔았냐면은 5종 세트를 35만원대 팔고, 38만 5천원에 팔았어요. 5종 세트를. 그런데 그렇게 팔아가지고는 안 된다. 가격을 사정없이 낮춘 거예요. 그래서 5종 세트를 6종 세트로 바꾸고 양도 더 늘리고 그래서 38만 5천 원 하던 것을 지금은 7만 6천 5백 원 네, 여러분들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품질과 가격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일단 써보세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가져오세요. 쓰던 거라도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반품률이 다른 업체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가장 낮은 최저 가격에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팔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철저하게 노력을 하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환자의 면역력을 탁월하게 높여주는 새로운 생약 복합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생약을 섞어서 만든 해모임이란 생약 물질입니다. 원자력 연구소는 천연 생약제 30여 종을 집중 분석한 끝에 당귀와 천궁, 백작약 등을 재합성해 이 생약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생약제에는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조혈 장애를 없애는 황산화물이 있는데 연구팀은 이 성분들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면역 증강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원자력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한 결과 새 생약 물질은 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 각각 12명에게 새 생약 물질을 복용시켰더니 모두 회복 속도가 60% 정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이 생약 복합제는 암 치료에 따른 염증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기력이 떨어져 문제가 됐지만 생약 복합제를 복용한 환자의 80%가량이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해모힘을 먹은 환자들은 전신 무력감이 많이 없어져서 더 약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에 대한 2, 3차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성원. 저희 해모힘을 연구했던 그 연구 자료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모힘은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 원자력 병원과 을지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국책 프로젝트로 8년간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고 미국 FDA에 통과가 됐습니다. 해모임은 각종 특허 등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에 국외에 특허 등록이 일본에 돼 이렇게 특허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좋은 식품치고는 쌉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 77만 원 정도 이렇게 60포에 77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총판 가격 4곽씩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거의 10분의 1 가격 54포에 76,500원까지 사실 수 있도록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왜 54포냐고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6포를 먹고 54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게 30포였어요. 현재 가격에. 그러다가 이거를 48포로 늘렸다가 또 조금이라도 더 드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 순박하게 생기셨잖아요. 예, 제가 꼬시기면 잘 넘어가요. 우리 예, 환자분들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되게 또 그런 분들이 돈이 없어요. 병이 걸려서 돈이 없는 건지 돈이 없어서 병이 걸린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더 드립시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18포를 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리다가 또 다시 이렇게 몇 포 좀 더 넣읍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꼬시게 가지고 지금 54포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60포로 만들려고 이제 최고의 제품을 마트에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골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생산업체를 찾아서 자 우리가 100만 개 단위로 주문을 할 테니까 납품 가격을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이거 2,200원에 팔립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팔 때는 대개 2 플러스 1 뭐 이렇게 좀 보태주는 거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1,6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1,000원 이하로 팔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을 했어요. 그때 이 제조업체 사장님은 아이고 그 가격에 만들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뭐 자금 부담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재료비는 내가 다 성금으로 주겠다. 현금을 들고 나가서 이 원료를 사와라. 그러면은 더 싸게 사올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필요한 원료를 중간에서 수입을 한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직접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제품 가격을 지금 우리가 990원에 지금 팔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트에서 1,600원에 하는 것을 우리는 990원에 파는 거예요. 자, 지금 그거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그걸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부의 편중 현상들 전에는 80대 20의 파레토 법칙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대 99의 세상이 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미국에서 달러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지금 일본 막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어요. 많이 찍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주머니에 돈은 있어요 없어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통 분야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에는 동네에 보면은 여러 가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옷가게도 있고 뭐 학용품 가게, 신발 가게, 쌀 가게 막 다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쌀은 이 사람들한테 다 팔고 반대로 쌀 가격은 요리 다 모여요. 그렇죠? 자 여기에 신발 가게가 있어. 그러면 신발을 여러 사람은 동네 사람한테 다 공급해. 신발 팔리는 돈은 이 사람한테 다 모여. 그래서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서로 돈이 돌고 돌아.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할인 매장이 하나 딱 들어섰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전부 다 여기 가서 사. 여기는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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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망해. 그리고 전부 다 여기 가서 사다 보면 여기에 돈이 쌓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쌓인 돈을 누가 가져가냐면은 이제 주주들하고 경영진들이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부자야. 이미 부자. 다시 써요 안 써요?
돈을 더 쓸 일이 없어. 부자들은 차도 이미 몇 대가 있어. 그러면 돈 더 생겼으니까 차 사요 안 사요? 안 사. 그러니까 또 돈이 여기 가서 점점 쌓여버리는 거예요. 요게 1%에게 쌓이는 거예요. 요 구조를 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들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전에는 이 점포를 가지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 여기가 효율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점포로 가는 거예요. 무점포로. 그러면 여기는 점포가 있죠. 효율 높은 점포라든지는 있어. 근데 우리는 무점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보다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 쪽으로 돈이 오는데 그 이 부자들에게 주주들에게 갈 돈 35%를 우리는 누구한테 나눠주냐면은 다시 우리 서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통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 작년에 약 40% 정도 신장을 했어요. 일본 시장도 지금 신장을 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막. 카나라즈 세이코 아토미 아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애터미의 열풍이 지금 이제 부는데 대만, 타이완 이제 오픈 세미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대만이 열리고 내년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쫙쫙쫙쫙쫙쫙 여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앞으로 들어갈 때가 어디냐면 중국 시장, 남미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다 하면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요 앞에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크레인 올라가서 공장 짓고 있는 거 있죠. 요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브랜딩 공장이에요. 최대 공장을 지금 앞에 짓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 시장이 터지고 남미 시장이 터지고 일본 시장, 러시아 시장이 터졌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의 파트너로 다운라인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오는 돈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